14번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0으로 할때 x분의 fx는 3일 때 극한값 리미트 x가 0으로 할때 x제곱 마이너스 fx분의 2x제곱 더하기 fx를 구하여라. 이게 요거 수열의 극한에서 x가 그러니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만일에 그 x가 무한대로 가잖아.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요걸로 야매로 풀었지. 요걸로 풀지, 요걸로. 그래서 fx는 양변에 xx, 3x 해가지고 fx는 3x에다가 집어넣어서 풀어도 답이 나와. 그건 언제냐?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는 그렇게 야매로 풀어도 답이 나와. 근데 이거는 0으로 가면은 이제 못 풀어. 0으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야매로 못 풀어. 그러니까 이제 야매로 푸는 거는 수열에서 끝. 그 함수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어. 제대로 풀어야지 뭐.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극한값 x가 0으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fx분의 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리미트 fx를 구할 수는 없는데 리미트 x분의 fx 값은 알거든. 3. 리미트. 그러니까 리미트 fx 값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x분의 fx 값은 나오네. 그럼 어떡하냐? 분모 분자를 다 x로 나눠버리는 거야. 분모 분자를. 그럼 이렇게 돼. 리미트. 분모 분자를 다 x로 나눠버려. x로 나눠버리면은, 이것도 x, 나누기 x 하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이건 x분의 fx가 되는 거고, 분자도, 이것도 나누기 x 하는 거야. 그러면 2x가 되는 거고, 2x. 다음 이것도 이제 x로 나눠. x는 더하기가 되네. 더하기 x분의 fx가 되는 거지. 이거라고, 이거. 이것 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리미트는 여기 네개다 걸리는 거야. 리미트는 요네개다 걸려. 자, 네개다 걸리는데 리미트 x분의 fx 얼마라고? 3이라고. 3. 그러니까 이게 3돼 버리는 거야. 3. 이게 3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자세히 하면은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 리미트, 그러니까 이제 분모, 이거 리미트가 다 걸려서 이렇게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분의 fx 분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x 더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라고. fx. 그러면 이게 3이라고. 3. 3 되는 거야. 3. 3. 그 다음에 이거 0으로 가면 0 되는 거지. 0. 이것도 0 되는 거지. x가 0으로 간다며. 0. 0 되는 거. 그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1이다. 15번. 15번,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a, b는 상수. 가로 1번,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가로 3번, 아, 가로 3점이네.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당연하겠지만, x가 마이너스 2로 가잖아. 그러면 요 분모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으로 가네. 분모 0으로 가지, 그치? 분모 0으로 가. 그 분모가 0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무한대가 되거든. 무한대 극한값이. 근데 수렴하잖아. 수렴. 그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자도 0으로 간다는 얘기야. 분자도.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서 약분이 짠짠 되면서 수렴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뭐가 나와? 0 나온다. 0. 그러니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4가 되는 거지. 4. 4 더하기 a 더하기 b. 요게 뭐가 돼? 요게 0이 된다고. 0. 분모가 0으로니까. 그러면 이제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니까 요 놈을 이제 요 이항하면 되겠다. 이항하면 이제 b가 a에 관한 식으로 나오지. 이항하면은 b는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A가 되네. 요게 답이지, 그치? 가로 1번에서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지. 자, 요게 이렇게 쓰면 되고, 다음 가로 2번. 가로 1번은 A,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제 이거 A, B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극한값 구하는 거야. 극한값. 그러니까 요 B 대신에, 요 B 있잖아, B. 요 B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 그래놓고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극한값 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에 분모는 X 플러스 2고 분자는 루트 X제곱 더하기 A 루트 X제곱 더하기 A, 아, 그 다음에 더하기 B였냐? 빼기 B야. 다 더하기 B구나.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A. 요 값이 얼마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거지. 이제 B 대신에 A 집어넣었으니까. B 대신에 A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A, B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둘다 A니까 훨씬 이제 문제 풀기는 편해졌지. 문자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게 약간 이제 여기서 A, B가 있으면은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A, B가 있으면 요거는 인수분해를 못해. 왜 못하냐? 문자가 세 개잖아. X, A, B.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인수분해. 여기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지. X랑 A만 있으니까. X랑 A.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 문자가 두 개만 있으면은, 세개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이런 경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되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문제를 극한값을 구할 때에, 분모가 x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으로 하니까 지금 분자도 0으로 간다고. 그치? 분모가 0으로 가고 x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었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은 분자도 0으로 가잖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분모 분자를 약분시켜 가지고 요 x 요 분모 분자를 약분시켜서 요 분모가 0으로 가는 x 플러스 1을 약분시켜서 없애야 돼.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를 약분해서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지. 첫 번째는 뭐냐? 인수분해. 인수분해. 두 번째는 유리화. 요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고 유리화겠지, 유리화. 아, 내가 말 잘못했구나. 유리화. 인수분해가 아니라 유리화지, 유리화. 유리화. 자, 그래서 이걸 유리화시켜. 유리화.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에 분모는 x 플러스 2, 분자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a 빼기 루트 4 플러스 a. 유리화 시키자, 유리화. 그럼 루트 x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4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이것도 이제 여기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야겠지? 똑같이 루트 x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4 플러스에 똑같이 곱해야 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제 분자는 뭐가 되냐면은 요거 제곱을 빼니까 근호가 없어지네. 근호 없어져.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a에서 요거 빼.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잖아. 그 없어지지. aa. 그럼 분자는 x 제곱 마이너스 4야. 분자는.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에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분모는 이제 x 플러스 2. 나 이거 쭉 쓰면 되지. 루트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4 플러스 a. 요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야, 그러고 보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되네.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x만. 야, 그니까 드디어 나왔잖냐.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그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 x 플러스 2가 약분이 돼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분모 0으로 가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지? 이제는 분모 0으로 가는 게 없어졌으니까.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루트 그럼 4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4 플러스 A 분자는 일단 마이너스 2 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이제 그 극한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극한값이에요. 요게 극한값. 요게 이제 바로 집어넣어도 되잖아. 분모 0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극한값 구할 때 그냥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거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 양변에 마마 없애주고 마마 없애주고 그 마마 없애주면은 그 분모 요거는 4 루트 4 플러스 a가 두개 있으니까 2 루트 4 플러스 a로 쓰자. 2 루트 4 플러스 a로 쓰. 그냥 2하고 4 약분시켜. 그 분자의 2. 분자의 2.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 됐겠네.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따라서 루트 4 플러스 a는 얼마다? 6이다. 6. 그 양변 제곱해. 제곱하면 근 없어지게 36. 그 다음에 4 이항하면 되겠네. 그럼 a는 얼마? 32가 남은 거지. a는 32. 그래서 a가 32라고. 답을 그럼 a는 32. 그 b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a에다 32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b는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32. 그러면 4에다 그럼 루트 36. 그럼 6이잖아. 6. 6과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 16번.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x가 1로 갈 때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분의 f(x)는 1. 다음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f(x)는 2. 일대 f3의 값을 구하라. 7점. 아, 세네. 그럼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럼 요식두 개에서 이제 fx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야지. 그럼 먼저 요식. 요식 보죠, 요식. 뭐, 일단, 이 극한값이 1 나왔는데, x가 1로 가잖아, 1. 그럼 이제 한번 분모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자고.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1 빼기 2네. 뭐 당연하지만 분모가 0으로 가네. 그치? 그러면은 분자에다가도 1 집어넣으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그래야 극한값 나오겠지.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값이 수렴해. 함수가 수렴하겠지. 만약에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은 이건 발산이야.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이제 f1은 뭐다? 0. 아, 이거 하나 나왔네. 자, 이거 하나 나왔. 이거 나와.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요식을 보면서 뽑아내야 돼. 요거. 자, 이제 요거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fx니. 그러면은 fx는 2차식이겠다. 그치? 그러니까 fx는 2x제곱이 있어야겠지. 그래야 2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f(x)는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식이 나오겠지. 2차식. 그치? 2차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알수 있는 것은 f(x)는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식이라는 거. 2차식. 그, 뭐, 2차 함수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2차식이다. 2차. 2차 함수라고 쓰자. 2차 함수. 2차 함수. 그럼 이제 요두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근데, 그럼 이제 요까지 뽑아냈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두 개를 알아낸 상태에서, 요거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은, fx를 이렇게 쓸수 있지. 종합을 하는 거야. 종합을 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데 f1은 0이다. 그럼 이렇게 쓸수 있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x-1 이렇게 쓸수 있지. x-a 이렇게. 이해되냐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지. 뭐 플러스 A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잖아. 저요두 개를 종합을 하면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2램에 그러면 2를 여기다가 쓰고 F1이 0이라며 그러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인수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X-A로 쓰고 X-. 그러니까 FX를 이렇게까지 쓸수 있잖아. 종합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요식을 여따가는 이제 할 수가 없어. 왜냐? 왜할 수가 없냐면은 무한대로 가고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요따가 다시 넣는 거야. 요따 왜 넣냐? 1로 가고 요게 0으로 가자고. 요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1로 가고. 그래서 요 fx 요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야, 분모 인수분해하자, 분모.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지. 아, x 마이너스를 먼저 쓰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쓰고, 분자에다가는 이제 요 fx 그대로 쓰면 되지. 2 가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로 쓴다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요게? 1. 이 1이라고. 그래서 요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뽑은 요 fx를 다시 왼쪽식에다 넣는 거야. 왼쪽식에다 왜 넣었다고? 이게 인수분해 되니까 요게. 요건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되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약분이 되는 거지. 약분 되지, 약분. 약분.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그, x가 이제 1로 가니까 이젠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되지.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11 집어넣는 거야. 1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극한값 나오겠지. 그럼 극한값이 뭐가 나오냐? 극한값이 분모는 1 더하기니까 3이 되는 거고 분자는 2가 있고 가로 1 마이너스 a가 나오지. 이게 얼마가 나? 이게 1이 되지. 1.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돼야 돼? 아, 이거 저기 3분의 2니까 3분의 2. 양변에 3을 곱하자. 3을 곱해. 그럼 3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또 2로 나눠. 2로 나누고. 그럼 1-a는 2분의 3이네. 요 1을 이항시키자. 그 마이너스 a는 2분의 3에서 1 빼니까 2분의 1.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fx가 나오네. 드디어 fx가 나오죠. 그래서 fx는 2 가로 x-1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fx가 나왔지. fx.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f3. 우리가 구하는 건 F3이다. 그럼 F3은 3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가 일단 3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3에서 1 빼면 2 곱하기 3에다가 2분의 1 더하면은 2분의 7이 되는 거. 2분의 7.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7. 약분 되네. 그럼 답은 얼마? 2 곱하기 10. 2 곱하기 7이니까 답은 14. 14 된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다. 야, 7점이다. 7점. 이거 맞춰야 돼. 17번. 방정식 절대값 5-x제곱 빼기 2는 0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그요 문제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뭐겠냐? 요거지, 요거. 사이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실근을 가진, 이거 뭐 사이값 정리 문제지,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서, 아, 사이값 정리 문제구나. 사이값 정리. 그러면 이제 이거, 아, 참, 서술형이니까. 아, 이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함수로 놓는 거야, 함수.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으로는 이걸 써야겠지. 그러면 fx를 절대값 5 마이너스
5-x 제곱 빼기 2라고 하면 fx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 1에서 연속이고 이걸 써줘야 돼. 서술형 났을 때 요게 연속이라는 거를, 왜냐면 살값 정리는 연속함수일 때만 쓸수 있고, 연속이잖아 이거. 그치? 절대값. 이게 연속이 아닌 경우는 이제 무슨 분수함수일 때, 이럴 때 이제 연속이 아닌 거고. 연속이지, 연속.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쓸때그 연속함수라는 거 써줘야 돼. 연속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 마이너스하고 1, 그러니까 f-2랑 f1을 구해야겠지. 그 f-2. f-2 구하자. 그럼 f-2는 절대값 5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가 되겠지. 그럼 뭐가 되냐면은 절대값 5 빼기 4 빼기 2네. 그럼 뭐가 돼? 그럼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아, 0보다 작네. 마이너스 1. 아무튼 자, 마이너스 1 나와. 그 다음에 f1 구하자. f1은 절대값 5 빼기 1의 제곱 빼기 2잖아. 그러면 4 빼기니까 2네. 2. 즉, 뭐가 되냐면은, f-2는 0보다 작고, f1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크다. 자,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아,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그와요. 그래서 FC가 0인 C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방정식 절대값 5-x제곱 빼기 2는 0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자, 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이거. 요 계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결론 부분 있잖아, 결론 부분. 사이값 정리의 요 결론 부분을 연습을 좀 해야 돼. 결론 부분.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뭐, 사이값 정리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요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된다. 심화하자.